안녕하세요, 머리한 조우쌤입니다. 세미리프 스타일 할 때 머리가 버섯 모양처럼 되는데 옆뒤머리 다운펌 하면은 나아질까요? 현재 지금 머리 상태가 어떤 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만약에 이 구렛나루 안쪽에 덮여있는 안쪽 머리가 그렇다고 하시면은 옆뒤머리 다운펌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이 되시지만, 하지만 윗머리가 길이는 유지되시되 어느 정도 질감 정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옆에 볼륨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.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다운펌 하신 것 말고 이제 커트로 윗부분을 잘 정리를 했을 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요거 예전에 찍어놓은 건데 이제 옆부분이 질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모습이고요. 이거는 다 커트로 했고,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커트만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죠. 이렇게 보셨을 때, 네, 좀 넘어가서 다시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손으로 눌러서 그런 게 아니라 커트만으로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.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트 다운펌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,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위에 덮는 머리가 기장은 유지하실 때 어느 정도 질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프 스타일은 어느 정도 여기가 질감 정리가 필요합니다.